사건은 2001년 6월 8일 18시에 벌어진 태권불산 이광섭 사장 납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. 하여튼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제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요. 아, 지금 저 납치하겠다는데 지금 걱정이 안 됩니까? 아, 제 얼굴만 봐도 믿음이 빡빡 생기잖아요. 안 가서 그래요. 예? 아, 믿어요. 제 친구를 다 믿고 있는데. 자, 아, 네, 요즘에 전화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니까요. 아,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요? 네. 낮에 자요. 그런 방법이. 낮에 자면 되겠네. 장난해 지금? 예? 예? 아, 왜 그래요? 나 아, 장난하냐고. 아, 됐어. 일단 범인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돼요, 이제? 아, 우리 나한테 물어봐요. 이거 아저씨 전화기잖아요. 하지만 아무튼 경찰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최대한 네. 경찰 없는 것처럼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? 아, 자연스럽게. 예, 김영사입니다. 뭐 도와드릴까요?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, 경찰 있는 거 티 나잖아요. 아, 제가 옆에 경찰이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. 아, 아, 줘봐요. 여보세요? 제가 분명히 경찰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. 아니야, 그냥 내가 왔어. 지나가는 길에 들리서. 아이고, 야. 그러세요? 야, 너 누구야? 너 범인이지, 너? 어? 제가 범인이라고 순순히 얘기할 것 같습니까? 그래? 야, 미안한데 범인한테 전화 오기로 했거든. 일단 끄자. 아, 왜 끊어? 예? 아, 왜 끊냐고? 아, 얘 범인 아니에요. 아, 이 사람이 범인 아니고 맞아... 지가 범인이면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. 다시 전화가 왔나 봐요. 여보세요? 저 범인입니다. 아, 그래. 네 범인 하는가, 그러면. 야, 너 어디야, 지금? 어? 저요? 우리 집이요. 우리 집? 예. 우리 집에 네가 있어. 나가라고. 아, 뭐래요? 예? 아, 뭐래? 아, 그놈이 네. 우리 집에 있대요, 지금. 하여튼 우리 엄마는 진짜 문단속 잘하고 댕기다니까. 아, 지금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, 지금? 아, 몰라요. 엄마 때문에 짱나 죽겠어요, 지금. 아, 진짜 뭐 하는 거야, 당신 진짜. 아, 미친. 여보세요? 지금... 야, 너 아직도 우리 집이지? 어? 여보세요? 어?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야, 너 요구 조건이 뭐야? 어?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. 어. 좋습니다.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밀린 월급을 주십시오. 밀린 월급 받고 싶으면 험한 꼴 보여줘. 준비하고 있어요. 제가 입어세요. 입어세요. 어?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그치마 그치마. 알았어. 내가 네 요구 조건 다 들어줄게. 어, 내가 만약에 밀린 월급 주면 너 어떻게 할래?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. 안 주면? 납치하겠습니다. 주면? 없던 걸로 해드리죠. 안 주면? 납치할 겁니다. 더 주면? 더 주. 두 배로 주면? 두 배. 어때? 땡기지? 입질이 슬슬 오나 이제? 어?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. 야, 잠깐만 끄지 말라고. 야, 알았어. 너 요구 조건 이게 다야? 어? 왜 없겠습니까? 그리고 억울하게 잘린 제 동료들을 복직시켜 주십시오. 알았다. 네 동료들 다 복직시켜 줄게. 고맙습니다. 근데 넌 안 돼. 예. 어. 이보세요. 어? 이런 식으로 성질 돋굴 필요 없잖아요. 이런 식으로 길게 통화할 필요도 없어. 사랑하시. 네?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왜요? 아, 지금 뭐 하는 거냐고! 아, 내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니야! 아, 제 목숨이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. 당신 장난하러 왔어, 지금? 어? 아, 장난하러 왔냐고! 가! 아, 어디? 가고,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. 아, 왜? 빨리 가, 빨리 가! 아이씨, 미치겠네, 진짜. 아이씨. 저 전화 받아봐요. 아, 왜 안 받아? 아, 됐어요. 나 원래 안 받아요. 아, 받아야죠! 안 받아요. 아저씨 전화하니까 아저씨 받아요. 아, 받으라니까, 좀! 아. 여보세요, 뭐? 지금 장난치세요, 지금? 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거든. 나중에 전화해라. 아이씨, 진짜, 씨. 저기. 저기, 선생님. 아, 내가 좀 초조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화를 좀 낸 것 같고 또 삐지 그러세요. 에? 아, 화 푸시고, 이거 원만하게 해결합시다. 화 풀어, 에? 아,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. 미안해요, 에? 여보세요?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, 진짜. 어? 말리지 마십시오, 이제. 아, 야, 야, 너 흥분하지 말고, 그 마음을 가라앉혀. 어? 우리가 요구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, 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줄게. 어? 그러니까 자수해라. 어? 전 그렇게 해주신다면, 어.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그래, 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볼게. 어? 저도 생각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. 어, 그래, 서로 생각 좀 하고 전화하자. 어? 그치, 그치. 하. 예, 어떡해. 여보세요? 생각을 해봤는데요. 아, 난 아직 생각 안 했거든. 아이, 진짜, 이거 아니지. 대회가 어떤 식으로 되냐. 아, 여보세요, 뭐? 아, 생각 다 하셨습니까? 아, 그래, 생각 다 했어. 너는. 어?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면? 어. 자수할 용이 있습니다. 아, 정말? 그렇습니다. 야, 그래, 생각 잘했다. 그럼 언제 볼까, 우리? 모든 걸 정리하고, 어. 내일 경찰서로 자수하겠습니다. 내일? 알았다, 예. 내일 보자. 어. 네. 잘된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예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반장님한테 전화해야지.
여보세요? 아, 예, 반장님, 저 원효예요. 예. 아, 범인이 내일 자수한다 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오늘 예정대로 회식하는 거 맞죠? 아, 예, 알겠습니다. 글로 가겠습니다. 예. 아, 범인이 내일 자수한다니까. 아, 예. 아, 이제 좀 한심으로 올 것 같아요. 예. 아, 여보세요? 내일 말고 지금 자수하겠습니다. 안 돼. 야, 아, 그냥 내일 자수해. 우리 오늘 회식하기로 했단 말이야. 아니, 저기요. 어? 야, 전 그렇게 오늘 오고 싶으면은, 어, 회식 자리에 와가지고 인사만 드리고 가고, 어? 어? 아니, 아, 인사만 드려. 뭔 소리야. 어,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고, 어? 내일 정식으로 와서 자수해. 어? 아니, 아니. 야, 야, 그리고 내 한마디 물어보겠는데, 너 인사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, 버릇없이. 어, 아니, 된다. 아, 저기요. 아, 저기요.